안녕하세요. 저는 AB 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정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AB 카페 내에 있는 3층 와콤스토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와콤한 13인치 터치와 와콤한 12인치 이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짠! 장갑을 다 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와콤원 13인치 터치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이 패키지 자체가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 자체가 이 잉크 부분만 보더라도 홍기름 잉크를 사용해서 투약한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박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액정 타블렛 본분, 그리고 여기가 와콤 원 펜 2, 그리고 펜심 제거기, 펜심 두 팩이 들어있습니다. 한 팩에는 다섯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C 케이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체랑 연결될 케이블이고 하나는 어댑터랑 연결될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플러그 헤드는 110V와 220V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적힌 설명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려움 없이 설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액정 타블렛의 간단한 설정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옆에 보이는 버튼이 액정 타블렛 자체 설정,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버튼이 멀티터치 기능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터치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터치 비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성품 케이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타입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이 타블렛에서도 보이는데요. 지금 터치를 켜놓은 상태라 이렇게 액정을 눌러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와콤 1 1세대와 다르게 신제품 와콤 1은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가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와콤 1 펜 2 같은 경우는 기존 펜과 다르게 사이드 스위치 두 개를 누를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펜 밑에 하단 부분은 화이트와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이 뒷부분을 돌리면 상단 부분은 7가지 색상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게끔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품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기존의 와콤 1 1세대를 썼을 때보다 새로 나온 와콤 1 13 터치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얇아진 디자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액정을 보시면 기존에는 안티 글레어 필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티글레어 글라스로 변경이 되면서 빛반사가 적어져서 작업하실 때 확실히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와크먼 13인치 터치를 알아봤다면 이제 다음 신제품 와크먼 12인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원 12인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구성품과 연결 방식은 와콤원 13터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인치와 13터치 크기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 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13터치고 이게 12인치입니다. 지금 13터치와 12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12인치는 상단 부분을 보시면 전원 버튼과 설정 버튼만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는 터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멀티 터치 버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짠! 여기서는 와콤 전제품 체험이 가능하시고 또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앞에 설명드린 와콤원 13인치 터치와 와콤원 12인치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AB 카페 내에 있는 와콤 스토어 강남점을 방문해주세요. 화이팅!